그다음에 이제 부의 상징, 리무진이죠. 리무진은 이 세단이 센터필러입니다. 예, 센터 이름이 이제 막 나오지. 예, 프론트 필러, 센터 필러, 리어 필러 했을 때그 가운데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센터 필러라고 한댔다. 거주성을 넓히는 겁니다. 센터 필러를 길게 해가지고 1열과 2열을 완전히 구분시켜서 거주성을 좋게 만들어 놨다. 그게 뭐다? 리무진이다. 리무진. 그 다음에 이제 해치백입니다. 해치백은 뭐다? 뒤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뒤가 열리면서 어떻게 뒤에 시트를 접으면, 2열 시트를 접으면 걔를 뭘로? 화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긴 승용차를 뭐라고 한다?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해치백. 자, 외관은 해치백보다 조금 더 길어요. 우리 뭐 카렌스 정도 된다고, 카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용차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부분을 이 뒤를 길게 뽑아낸 거지. 예, 뭐하고 비슷한데? 해치백하고 비슷한데. 해치백은 좀 짧아요. 짧은 반면에 뭐다? 외관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같은 용도지에 뒤를 열어서 어떻게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그다음에 뒷좌석을 눕혔을 때 화물 실는 공간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외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낮게 설치가 되고 보통 투 도어만 있고 주행 성능이 우수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쿠페라고 합니다. 쿠페. 예, 쿠페. 자, 그다음에 오픈카. 오픈카 아시죠? 오픈카. 오픈카를 우린 뭐라고 한다? 컨버터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픈카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덮을 때, 오픈카를 덮을 때 딱딱한 차체의 재질로 덮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천 같은 재질로 덮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체의 재질로 덮는 것을 하드탑, 부드러운 천으로 덮는 것을 소프트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카를 컨버터블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컨버터블은 뭐다? 루프의 재질에 따라서 하드탑, 소프트탑으로 나뉠 수가 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쁘잖아요.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근데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 필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체 강성.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복 사고가 난다면은 안에 운전자가 좀 많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다? 컨버터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